안녕하세요. 임산부 TV입니다. 저희가 임신과 임신에 이어서 오늘은 모유수유 편에 관해서 코로나 백신 접종 많이 들어오는 질문을 최현정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더셀프 상담센터로 이 모유수유 분님들도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모유수유 중인데 이 코로나 백신 맞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떤가요? 네, 맞으셔도 됩니다. 코로나 백신은 네.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모유로 전달이 바이러스가 전달이 된다거나 네. 바이러스의 RNA가 전달이 된다거나 네.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바로 수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두 번째 보면은 아기가 이 조산으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어서 유축해서 병원에 갖다 주고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도 코로나 접종은 가능한 건가요? 유축을 하는 경우에도? 네, 이른둥이들에게도 네. 이제 조산으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있더라도 네. 이제 유축을 해서 모유를 먹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이 뉴스를 봤는데요. 뉴스가 뭐였냐면 이 코로나 백신 후에 수유를 했는데 아기가 사망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교수님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이게 인과관계가 네. 모호하기는 하지만 네. 이거는 엄마가 가진 코로나 백신 때문에 아가가 사망을 했다기보다는 네. 신생아와 유아가 본인이 코로나에 걸려서 사망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네. 백신 접종과는 크게 관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보면요. 엄마가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생기면 아기에게 이게 모유 수유를 하면 항체가 생기는 건가요? 네. 항체가 넘어간다는데, 수유에서 넘어간다는데 맞는 건가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엄마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면 네. 네, 생긴 항체가 모유를 통해서 아가에게도 넘어가서 수동 면역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접종하고 나서 아플 경우에 타이레놀 같은 걸 먹어도 되는 건지 그 약은 또 괜찮나요, 교수님? 네, 지금 저희가 그 백신을 접종하시는 분들에게 열이 나거나 하면은 아스타민틴 계열의 해열제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나 임신 초기에는 고열에 노출되면은 아가가 심혈관 결손 등등의 기형이 노출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열이 나는 걸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접종 후에 만약에 열이 난다고 하면은 이제 지체하지 말고 아스타민틴 계열의 해열제를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최현정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코로나 백신 접종 세 편에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임산부 TV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